회기동도 12월이 되면서 분주해졌습니다. 신난했던 골목과 오래된 벽들을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예쁜 벽화로 채우기 시작했는데요. 여기에 학생들이 젊은 강박과 일손을 보탭니다. 이 벽화가 완성되고 나서 어떻게 골목이 변화되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표정도 들어가고 다 좀 조금 다르게 해서 지금 벽이 단조로우니까 약간 사람들 지나가면서 같이 이거 보면서 웃을 수 있는 느낌으로 봤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이게? 네. 주민들도 이 골목 되게 무서워한다고 들어서 이렇게 좀 밝은 벽화로 그리면 다닐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. 감격스럽다. 내가 돈 있으면 용돈이라도 주고 싶으네. 여자든 아재는 다니기가 아주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피하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지.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우리 집도 요 밑인데요. 너무 좋아요. 골목 입구도,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계단도, 안녕마을 새 이름과 함께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골목을 밝히는 안녕상자도 만들었고요. 지난 여름부터 주민들이 서로 묻고 조율해가며 준비해왔던 안전마을 프로젝트. 덕분에